이번 강의에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쇼핑몰,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 연관 검색어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API 키를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일 다운로드 링크에 오시면은 이렇게 밑에 제가 링크를 적어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 광고 로그인 페이지를 적어드렸거든요. 이 링크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네이버 회원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가능하시고요. 또는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광고 시스템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도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도구로 이동을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API의 사용 관리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네이버 검색 광고 API 서비스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버튼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닫기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내 계정 아이디와 라이선스 키와 비밀 키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각각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와 라이선스 키는 보안상 숨겨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처음 실행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해서 웹코드를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제 이 검색 키워드에 값을 입력을 해서 연관 검색어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검색 키워드에다가 원하시는 값만 입력하면 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에다가 구찌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검색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찌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가 총 929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검색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비어있음이라는 오류가 나오실 경우에는요, 이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수식이 오신 다음에 이 통합문서 계산을 자동으로 바꾸시고 확인 눌러서 다시 검색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이 구찌 검색 결과를 포함한 상태로 또 다른 검색 결과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이전 검색 결과 포함을 트루로 체크해 주시고요. 전 여기에다가 구찌에 더해서 샤넬을 검색을 해 볼게요. 그리고 검색하면은 샤넬의 검색 결과가 포함돼서 총 1700개로 검색 값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루이비통을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루이비통까지 총 1900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월 검색수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거나 또는 원하시는 값으로 정렬 가능하시고요. 또는 이렇게 값을 CK로 검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을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CK란 값을 미리 검색을 했죠. 동일한 값을 다시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복 검색 기록을 추가하겠냐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예를 누르시면은 중복 검색이 되고요. 아니요 누르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저는 아니요를 눌러서 취소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색된 결과에서 저는 이 월 검색수가 지금 보니까 대략 한 만 개 이상인 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월 검색수가 만 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월 평균 클릭수가 최소 50개 이상인 거를 보고 싶어요.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필터만 적용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검색이 되지 않고 제가 여기에 입력한 필터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검색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필터가 없다고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부등호를 빼먹었죠. 그래서 50개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월 검색수가 만 개 이상이고 월 평균 클릭수가 50개 이상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초기화 하시면은요, 이 값이 초기화 되고요. 또는 이 검색 결과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해당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른 걸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초기화 하신 다음에 저는 이번에 엑셀 검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시즌 테마로는 이 중에서 교육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제가 위에 필터를 적어줘서 이렇게 조금만 검색이 됐죠. 다시 필터를 지워주시고 초기화 하신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1200개가 검색이 됐죠. 더 나아가서 엑셀 말고도 파워포인트를 검색해볼까요?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워드, 한글, 또 뭐 있을까요? 한셀, 그리고 컴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중에서 연관 키워드 중에 컴활을 포함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별표 안에 단어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 검색수가 최소 1000개 이상인 거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PC에서도 1000개 이상인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필터만 적용 체크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컴활이라는 단어를 포함을 하고 검색수가 1000개 이상인 것만 필터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검색 결과 저장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동일한 폴더에 검색 결과가 저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서식 사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서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